이번 시간에는 그 아놀드 6에 있는 그 CPU와 GPU 렌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PU 렌더와 GPU 렌더 같은 렌더 안에서 CPU와 GPU를 이용할 경우 이제 그 알고리즘 같은 게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결과값이 이제 CPU 렌더랑 GPU 렌더가 이제 다르게 나온다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렌더를 걸때 이제 CPU만 걸거나 아니면 GPU만 걸도록 하는데 이제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CPU와 GPU가 이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은 아니겠죠. 이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CPU 렌더 걸거나 GPU 렌더 걸때 그렇게 특별히 손을 대지 않고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놀드 렌더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아놀드 GPU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우선은 배제라고 GPU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PU 렌더에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유연성이 되게 좋다. 예, 픽시빌리티가 되게 좋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CPU와 GPU 간에 이제 GPU 렌더링 간에 그 빠르고 원활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다른 우리가 CPU 렌더를 걸든지 GPU 렌더를 걸든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세팅을 하지 않고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CPU랑 GPU 간에 동일한 쉐이더와 동일한 라이팅과 동일한 텍스처를 가지고 바로 전환하면서 걸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렌더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CPU랑 GPU 간에 약간의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노이즈적인 좀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쉐이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CPU로 걸건 GPU로 걸건 뭐 보통 많이 할 때는 이제 그 GPU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이제 프리뷰 같은 걸좀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 좀 높은 퀄리티 할 때는 CPU로 걸었을 때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팅에서도 뭐 크게 손볼 데가 없어요. 다 모든 세팅은 동일하고 여기 시스템 쪽 이건 마야 기준입니다. 예, 마야 기준이고 이제 맥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 렌더 창에 또 있어요. 그때 여기 보면은 렌더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CPU냐 아니면 GPU냐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약간의 노이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놀드 렌더에서 이제 카메라 AA 값이나 그런 값들은 조금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좋은 게 이제 GPU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확장성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렌더링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GPU를 이제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더 늘려가지고 렌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기 창이 안 보이는데 밑에 이제 GPU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을 여러 개의 GPU를 이용을 해서 어떤 렌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거라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RTX 기술에 또 최적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RTX 나오기 전 모델이라 어떻게 저도 RTX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예, 제가 아직 장비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치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지포스를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RTX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뭐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되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몇 가지 테스트한 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이런 씬이 하나 구성이 돼 있고요. 뭐 특별히 제가 손댄 건 없고 그냥 쉐이딩, 매핑만 좀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이제 CPU랑 GPU랑 우리가 렌더를 걸 때는 이게 렌더 세팅창 있죠? 예. 렌더 세팅창 들어가셔가지고, 네, 지금 저 GPU로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CPU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GPU로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 GPU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랩탑을,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070 맥스 Q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램은, 네, 8기가죠? 예, 8기가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있는데 우선은 그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킵하도록 하고요. 우선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그게 손댈 거는 없고요. 뭐다 손댈 건 없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활성화가 돼요.
다음 이제 렌더링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렌더 그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놀드 렌더로 걸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걸리고요. 요 렌더 창을 이용을 해주면 그냥 스틸로 예, 바뀌게 되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아놀드 탭에 있는 렌더를 이용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프로그레시브 렌더죠. 네, 렌더 끝났고요. 렌더 타임은 5초 정도 걸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카메라 AA 값이 2로 돼 있을 때는 이 정도 퀄리티의 요 노이즈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하나 저장을 해놓고요. 제가 이제 GPU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GPU로 바로 눌러주시면 바로 바뀌게 되고요. 네, 자동으로 이제 렌더링 걸리게 됩니다. 이 아이콘이 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렌더 타임도 보면은 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두개 다. 네, CPU일 때, GPU일 때, 네, CPU일 때 5000, GPU일 때 4000에요. 뭐, 이거는 되게 씬이 간단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뭐, 다른 이제 더 무거운 씬으로 갔었을 때는 갭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거는 우선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봤을 때 이제 결과물에 그 동일성을 좀 보여주려고 만든 씬이라고, 보여주는 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렌더 속도를 보여주려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씬의 퀄리티를 보시면은 CPU 걸었을 때와 CPU 렌더링 걸었을 때와 GPU 렌더링 걸었을 때 노이즈 말고는 큰 이미지 결과에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이즈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GPU에서 노이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엔티리어싱만 조절하면 되는데 네, 아까 같은 경우 이제 CPU로 걸었을 때는 여기 있는 옵션들이 살아 있었지만은 이제 GPU로 바꾸게 되면은 이 카메라 엔티알리아싱 값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노이즈는 우리가 조절해 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좀 올려주니까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눌러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껐고요. 아까 얘가 CPU였고 얘가 GPU였죠. 우선 GPU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GPU.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결과물의 차이는 크게 없죠. 네, GPU 같은 경우는 지금 2초 정도 걸렸네요. 5초. 아마 한번 로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작업했을 때는 상당히 빨리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샷을 비교를 해봐도, 얘랑 비교를 해야 되죠. 네. 두 개의 샷을 비교를 해봐도 거의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음영에 있는 노이즈 같은 거는 있는데 노이즈의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네, 큰뭐 우리가 차이를 느끼지는 않을 거라 않는다는 거 보면 이미지의 차이는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배경도 그렇고 네, 지금 보면 반사되는 부분들도 다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보통 노이즈가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 음영 부분 이런 데 노이즈 요 위에 이런 유리 쪽에 있는 노이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카메라 AA 값을 엔티알리아싱 값을 좀 올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속도가 좀 걸린다 그러면은 뭐 비용은 좀 들겠지만은 그래픽 카드를 뭐두 장이나 이렇게 여러 장을 꽂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커버 속도 그 프리뷰에 대한 속도나 렌더링의 속도를 또 커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신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인테리어 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얘도 제가 한번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씬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이제 렌더가 조금 걸려요. 아, 이것도 제가 지금 GPU로 걸었네요. 네, 우선 뭐 GPU로 먼저 걸고 하죠 뭐. 네, 지금 보시면은 2분 13초 정도 걸렸고요. 엔티알리아싱 15로 잡았을 때 2분 13초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 저장을 하고요. 제가 CPU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로 걸게 되면은 네,
카메라 안티알리아싱 값을 한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렌더링에다 걸렸고요. 요거 렌더링은 이제 1분 27초 걸렸는데, 아무래도 그 안티알리아싱 값을 제가 낮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U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렌더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지금 GPU가 훨씬 노이즈가 지금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네요. 아마도 이거 CPU로 걸었으면은 더 이제 CPU가 이런 노이즈를 갖게 되면은 거의 GPU보다는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노이즈의 차이 말고는 결과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은 이제 나무에 대한 그런 텍스처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요런 발에 대한 부분, 네, 요런 나무에 대한 질감들, 바닥에 대한 질감들 같은 게 거의 뭐 노이즈 말고는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요런 씬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또좀더뭐 다른 씬들도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놀드가 지금 기본적인,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른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이 이제 아놀드는 CPU랑 동일한 퀄리티를 갖게 동일한 퀄리티로 나오는 거를 이제 포커스로 삼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번에도 저도 한번 CPU랑 GPU 두 개로 이렇게 전환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물의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도 이제 차츰차츰 테스트를 하면서 또 어떻게 결과가 좀더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놀드가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베타 때 이제 지원이 안 됐던 기능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거의 이제 다 지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아놀드 GPU를 이용을 해서 렌더링 거는데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GPU로 걸면은 이런 노이즈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뭐 디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노이즈 부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아직 GPU를 도입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CPU로 계속 이제 렌더링 걸고 싶다 했었을 때도, 우선은 GPU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는 빠른 프리뷰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뭐 프로그레시브니까는 그냥 바로 걸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쭉쭉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건 CPU지만 이제 GPU로 걸면은 훨씬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쫙 프리뷰가 되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GPU로 바꾸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이 점점 좀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면서 빠른 컨펌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보면서 여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수정을 하려면은 빠르게 수정을 해서 우리가 뭐 컨펌 같은 것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컨펌을 다 받은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CPU로만 넘겨가지고 CPU로 그냥 좀더 퀄리티 높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아놀드 6에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온 그 GPU 렌더에 대해서 어떻게 CPU랑 GPU랑의 그런 렌더 결과물 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